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 날씨를 보였고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덕 30도까지 치솟았고 포항과 경주가 29.3도, 울진이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며 1에서 6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